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는 뜻이 정말 많습니다. 오늘 보실 이 다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때리다, 씌우다, 붙이다, 뜨다, 하다,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이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너 나를 왜 때려? 왜 때려? 나를 왜 때려? 어떻게 말하죠? 니 따워 이러면 너는 나를 때린다요. 왜? 왜이셔마 갑니다. 니 왜이셔마 따워? 한번 더. 니 왜이셔마 따워?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내가 우산 씌워줄게. 우산을 씌워주다. 어떻게 말할까요? 예. 이거 보시겠습니다. 我给你打伞. 좋습니다. 보시면은 전부 다 삼성이에요. 맞죠? 삼성이네요. 자, 그럼 보십시오. 제가 어떻게 읽는지. 첫 번째 원은 워 해서 그냥 반삼성 하십시오. 그 다음에 게이는 알성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니는 다시 반삼성입니다. 그래서 我给你. 그렇죠. 그 다음에 끊어서 다시 따사는 따는 삼성이니까 따는 어떻게 하죠? 따는 알성, 그 다음에 싸는 삼성. 그래서 我给你 따산. 좋습니다. 한 번 더. 我给你 따산. 좋습니다. 이렇게 따는 알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 라이터 있니 없니?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있니 없니는 요 메이요. 그래서 니 요 메이요. 그 다음에 라이터는 뭐라고 그러죠? 그렇습니다. 불을 켜는 기계 뭐죠? 나火지. 그렇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니 요 메이요 나火지. 한 번 더. 니 요 메이요 나火지.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키다란 뜻이죠. 계속 보시겠습니다. 너 물 좀 떠와. 물을 떠와. 물을, 옛날 물을 어떻게 떴었죠, 여러분들? 자,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이렇게 푸는 거죠. 이렇게 뜨다. 느낌 오십니까, 여러분들? 예, 그래서 이 문장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니 다디알 쇠라이. 니 다디알 쇠라이. 좋습니다. 전부 다 삼성입니다. 그래서 보십시오. 끊어 읽기를 보십시오. 끊어 읽기는 성조로 끊습니다. 그래서 니 다디알. 그렇죠. 니 다디알. 그 다음에 쇠라이. 한 번 더. 니 다디알 쇠라이. 한 번 더. 니 다디알 쇠라이. 좋습니다. 너 물 좀 떠와. 그래서 물은 옛날에 이렇게 떴습니다. 그래서 따 이렇게 해서 뜨다가 되는 겁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졸려서 하품이나. 졸려요. 그 졸린 상태가 어떻습니까? 계속 하품이 나는 상태예요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이 문장은 상태보호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. 쿤더다 하치엔. 한번 더. 쿤더다 하치엔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졸려요. 그래서 그 졸린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? 다 하치엔. 바로 하품이 나는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상태보는 뭐죠? 쿤. 바로 그 쿤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. 이해가십니까? 계속 가겠습니다. 읽어볼까요? 나는 오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. 병원에 가야지만 주사를 맞을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? 我今天去医院. 그 다음에 주사 맞다 어떻게 하죠? 그렇습니다. 打针. 그렇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我今天去医院打针. 한 번 더. 我今天去医院打针. 좋습니다. 예,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장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너 나를 왜 때려?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니 왜이셔마 따워. 한 번 더. 니 왜이셔마 따워. 좋습니다. 두 번째. 내가 우산 씌워줄게. 우산을 씌워주다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我给你 따산. 한 번 더. 我给你 따산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 라이터 있니 없니? 있니 없니? 갑니다. 그렇죠. 你有没有打火机? 한 번 더. 你有没有打火机? 좋습니다. 계속 보시겠습니다. 너 물 좀 떠와. 물을 떠와야겠죠. 어떻게 말합니까? 그렇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你打点水来.
한 번 더. 니 다리 알 수에 라이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졸려서 하품이나 졸린 상태가 어떻습니까? 하품이 나는 상태입니다. 가겠습니다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쿤더다 하첸. 한 번 더. 쿤더다 하첸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나는 오늘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죠. 먼저 병원 가야 됩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我今天去医院打针. 한 번 더. 我今天去医院打针. 좋습니다. 이렇게 여섯 개 문장 같이 한번 봤습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들이니까 가능하시면 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저희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업 마치겠습니다. 자, 이제.